제가 오늘은 조거 팬츠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 겨울에도 조거 팬츠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거 아직까지도 진짜 잘 입고 있거든요. 특히 그 검은색이랑 흰색. 제가 겨울에 입는 조거 팬츠를 너무 좋아해요. 겨울 조거 팬츠에 좀 진심이라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일주일 동안 입어보고 편하고 예뻤던 조거 팬츠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바지는 이렇게 골덴 소재의 핑크색 바지예요. 이렇게 훌렁훌렁 차르륵 떨어지는 핏이고 색깔이 너무 예쁘죠? 보랏빛이 좀 도는 차분한 핑크. 제가 이렇게 고무줄 바지는 배가 조이는 거 절대 못 입거든요. 한번 조인다고 느끼면은 다시는 안 입어요. 이 바지 밴딩이 너무 넓어가지고 좀 답답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배 불편하지 않고 아주 편해요. 근데 이 바지는 좀 얇아요. 한겨울에 많이 걸어야 할 때는 절대 못 입어요. 그래서 가을에 되게 잘 입었고 이제 봄이 좀 와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골덴 다른 분들은 한겨울에도 잘 입으시던데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안에 기모 없으면 안 돼요.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쁘죠? 앞에 조거 팬츠랑 같이 주문을 한 건데 이거는 배가 좀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허리 단면 사이즈도 비슷했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편하겠지? 하고 샀는데 이거는 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허리를 수선해서 입었어요. 고무줄 더 늘려달라 그래가지고 수선을 했는데 솔직히 추리닝 바지 수선하는 거 진짜 아깝잖아요. 골덴 팬츠 사실 거면 이거 말고 앞에 거 사세요. 저는 이 말차말차한 거 이거 색깔이 너무 예쁘고 이미 샀으니까 수선을 해서 입었는데 처음에 딱 입었을 때부터 배가 엄청 불편해 이런 게 아니라 입고 오래 있다 보면은 뭔가 서서히 배가 좀 불편해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번엔 너무 귀여운 세트예요. 이게 살짝 카키빛이 도는 브라운인데 이거 너무 잘산것 같아요. 플리스 소재고 되게 벙벙해서 무거울까 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무겁지 않고 너무 편해요. 일단 이 바지 밴딩도 아주 편하고 이 줄은 그냥 빼버릴까 봐요. 이거 어차피 묶고 다니지도 않는데 여기 이렇게 귀여운 패치가 달려 있고 여기 발목도 불편하지 않게 짱짱하고 이렇게 벙벙하고 따뜻한 겨울 조거 팬츠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강추. 이거 너무 귀여워. 그럼 위에 것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반지범이고 자크 부드럽게 잘 돼요. 이렇게 팔 부분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소매를 이렇게 딱 조이는 시머리는 아닌데 동글동글한 핏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몽글몽글한 느낌? 여기 옆에 스트링 있는 것도 너무 좋아. 쇼핑몰에서 이런 플리스 소재를 사면은 항상 걱정이 많은데 이건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주 벙벙하지만 엉덩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웃긴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괜찮죠? 예쁘죠? 엉덩이가 우습지가 않아. 이 바지는 홀릭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자체 제작 상품이고 제가 작년에 어떤 쇼핑몰에서 면 기모 조거 팬츠를 샀었는데 그게 막 무릎이 너무 발사되고 이러는 거예요. 몇번안 입었는데. 그래서 면 조거 팬츠는 함부로 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좀 얻었었는데 이거는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좋아요. 일단 무릎이 진짜 잘안 나오는 편이고 기모도 부드럽고 촘촘해서 따뜻해요. 그리고 이 허리 밴딩이 살짝 넓은 편이고 처음에 딱 입었을 때는 딱 잡아주는 그 느낌 때문에 좀 불편한가 싶었거든요. 근데 입고 있으니까 또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원래 이 안에 끈이 있었는데 빼버렸어요. 이 안에서 끈이 되게 길고 한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끈 끝부분이 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추운 날에 다리 닿으니까 너무 차가워. 겨울에 쇠 차가운 거 나오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버렸어요, 줄 그냥. 근데 줄 뺐는데 그냥 없어도 돼요, 이거. 허리 절대 안 내려와요. 퀄리티 좋고 정말 다 좋은데 제가 컬러를 잘못 선택했어요. 요게 핑크 색상인데 제가 좋아하는 핑크가 아니에요. 약간 황토 프라이팬에 살짝 구운 분홍 소세지 같죠? 근데 상세 페이지를 잘안본제 잘못이죠, 뭐. 아, 그리고 또 좋은 점이 길이가 두 가지예요. 숏이랑 롱. 제가 살면서 롱을 선택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숏이 내 거다 하고 구매를 했는데 롱 사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상세 페이지 다시 보니까 롱도 그렇게 긴 기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거 팬츠는 좀 벙벙하게 입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롱을 했으면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이키 조거 팬츠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런 플리스 소재로 하나 더 사고 싶었거든요. 나이키에 딱 제가 원하던 조거 팬츠가 있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띠가 있고 이 엉덩이가 포인트예요. 엉덩이 주머니. 여기에만 있고 여기엔 없어요. 앞에 쇼핑몰에서 구매한 플리스 조거 팬츠도 가벼웠는데 이건 더 가벼워요. 확실히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요.
엉덩이 주머니나 뭐 이런 디테일적으로도 더 예쁘고 사이즈는 저는 스몰을 구매했어요. 이 바지가 남자 거였나 공용이었나 그래가지고 좀 크거든요. 그래서 스몰을 구매했는데도 허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안쪽에 끈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끈을 엄청 바짝 당겨줘야 돼요. 근데 저는 좋아요. 이게 허리가 쪼일 일이 전혀 없잖아요. 요즘 이렇게 조거 팬츠에 가디건 입어주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진짜 꾸안꾸 느낌. 이렇게 입고 숏패딩 입어줘도 예쁘고 롱코트 입어도 너무 예뻐요. 색깔이 고동색? 이 컬러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 마지막 조거 팬츠. 제가 요즘에 아주 애정하는 조거 팬츠예요. 보랏빛이 도는 차분한 핑크고 제가 요런 핑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아주 벙벙한 핏이죠. 요런 핏 너무 좋아해. 그리고 안이 기모라서 따뜻해요. 가장 중요한 거 허리. 이거는 진짜 요 바지는 허리 밴딩이 미쳤어요. 허리 밴딩이 이렇게 얇고 너무 편해요. 제가 입어본 고무줄 바지 중에 제일 편한 것 같아, 정말. 아까 나이키 조거처럼 그거는 아예 허리가 커가지고 허리가 편한 거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허리가 흘러내리지 않는데 편한 거는 정말 제가 입어본 바지 중에 1등이에요. 이것도 쇼핑몰에서 만든 건데 이 바지를 만들 때 의도가 요거였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골반에 걸쳐서 입어도 예쁜 그런 핏을 의도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골반에 걸치고 크롭되고 붙는 상의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입으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골반에 걸쳐도 하나도 안 불편해. 골반에 지금 여기 골반에 닿아 있는데도 안 불편하고 배에 올려 입어도 안 불편하고 요 바지 정말 잘 만드셨어. 컬러도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었는데 전 네이비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사이즈는 기본 버전이 있고 숏 버전이 있어요. 롱 버전은 너무 긴 기장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입으면은 진짜 너무 길 것 같아서 못 사고 있다가 숏 기장이 나중에 나와서 바로 구매했어요. 이게 숏 기장인데도 저한테 길이가 되게 넉넉하죠? 이렇게 벙벙하게 입으면 좀 슬림하게 입는 조거 팬츠들보다 무릎이 덜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구매하고 정말 자주 입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무릎 나옴이 없어요. 컬러랑 핏이 정말 예뻐요. 이 벙벙한 핏 너무 좋아. 요 바지는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스우파 덕분인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벙벙한 핏의 예쁜 조거 팬츠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작년에는 조금 더 슬림한 조거 팬츠들이 그런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여자 쇼핑몰에. 올해는 확실히 쇼핑하는 맛이 진짜 더 재밌었어요. 더 다양한 벙벙 조거 팬츠들을 구경할 수 있었고 예쁜 것도 너무 많고 저는 데님 팬츠 같은 거는 허리 딱 맞게 입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밴딩은 진짜 그렇게 못 입겠어요. 조금이라도 조여지면은 참을 수가 없어. 불편해. 배가 아픈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밴딩으로 된 팬츠를 사고 실패한 경험이 진짜 많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저처럼 배에 불편한 밴딩 싫다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니지만 작은 팁을 드리자면 고무줄 바지를 사실 때 허리 단면이 31 이상인 걸 사세요. 허리 단면 사이즈가 31 이상이면 대부분 좀 괜찮더라고요. 그럼 실패를 좀 적게 해요. 허리 단면이 20몇 이런 거는 저는 배가 무조건 불편하더라고요. 그 조이는 느낌이 너무 싫어. 30도 불편한 것들이 꽤 많았고 31 이상인 거를 구매하시면 고무줄 바지는 실패 안 하실 거예요.